이 자리에 수많은 성애들이 오셨습니다. 92년생들. 92년생들 오셨는데 이 중에는 방송인 이혜성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개그맨 홍현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크리에이터 정성권 씨. 바로 옆 자리에 앉으신. 예.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화 성애의 나라를 만드신 정영석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뭐 성애의 삶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시대 청년 그럴 수도 있는데 영화 제목이 성애의 나라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성애의 나라, 그 당시에 생각했던 성애의 나라는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고장이 난 나라죠. 고장이 난 나라. 네, 그렇죠. 고장이 난 나라. 고장이 난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회가 어떤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로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성애가 속해 있던 그 청년 시기에 네.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망가진. 네. 고장이 나버린 거죠.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애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한마디로 고장난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감독님이 만약에 영화 속에서 성애에게 결혼, 그 다음에 출산을 만약에 권하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났다고 한다면 글쎄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은 아마 영화 속 장면에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애가 그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그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애가 그 장면에서 보여준 반응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본인 또 남자친구 각자 처해 있는 어떤 취업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별을 통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영화를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성애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지라는 어떤 사실 그거에 대한 그렇죠. 경고였는데 네, 네, 네. 그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 현상.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져 있는. 근데 왜 고장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